결국 그 선거에서 통일민주당이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. 그 평화민주당한테 의석수에서 3등인데. 네, 밀리게 됐는데, 그 이제 원내 진출에는 이제 결국 실패하셨지만, 그 이후에 총무국장, 기조실 또 3당 합당 이후에도 뭐 민주당에서 의사국장 또 나중에는 사무총장까지 이렇게 당 사무처를 골고루 그 관리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. 굉장히 오랫동안 정당 사무조직을 이렇게 쭉 보시고 또 책임을 지시기도 하셨는데, 이 과정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원내 정당화가 되지 않습니까? 정당이. 그러면서 당 사무처의 역할이랄까 위상이 조금씩 조금씩 축소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예상이 되는데, 그때 당시 이제 13대 그 무렵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그때 사무처의 그 영향력은 막대한 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때 사무처는 뭐그 공모는 그저 정책 분야, 정책 전문 분야는 공모를 했고, 나머지는 그냥 뭐 옛날 그 우리 야당, 뿌리 깊은 야당이니까 거기서 쭉 건너오는 사람들이 했고, 또 국회의원 또저 출마했다가 떨어진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그걸로 또 들어오고, 뭐 이런 좀저그 구조였어요. 구조였고, 그때는 주로 사무처 하는 게 동원 일이었습니다. 무슨 일이 있어? 그냥 전국을 대모하러 다니는데 뭐저뭐 일할 사람이 일할 분위기가 아니지. 그러니까 사람 어디서 뭐 대모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 동원하고 뭐 미리 내려가고 선발대 내려가고, 또 그다음에 또 대선으로 연결되니까 대통령 선거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. 그러니까 이제 그거 대선 캠프 역할을 하는 거죠. 중앙당 사무처는. 그래하고, 그때는 이제 대통령 선거 다 유세를 할 때니까, 그것도 다 동원이지. 다 동원이고. 그 다음에 이제 그 홍보. 근데 그 야당, 뭐, 오래 뿌리 있는 야당에 이제 그 경문이라든지 연설물 잘쓴 사람들이 많았어요.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보조로 갖다 하고.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 선거 하면서 재정국장 하는데, 나는 사업하다 왔으니까 모든 것이 이제 합리적으로 하고, 돈 얼마 나가더라도 전부 지불, 지출 요구서라는 거 해가지고 돈 받아가 뭐돈 갖고 사인하고 이랬다 하는데, 그런 것도 없어. 완전히 배추 장사 문서야. 옛날로 치면은. 그래, 뭐 하는데 돈 달라. 그럼 지출 품의서 써라. 야, 옛날에 이런 거안 썼는데 왜 네가 이거 쓰라고 하느냐? 그거 싸움 붙는 거예요. 네날못 믿냐? 뭐 주로 선배들이니까, 나는 그때 새바닥에 젊은 사람들이고. 그래, 아 그러면 돈못 준다. 영수증 받아 오너라. 영수증을 아무도 안 받아. 아이고, 그거 내가 확립한다고 내가 고생 많이 했어요. 그러고 뭐이뭐 전부 막 정치하고 이래 하던 사람들이니까. 뭐, 사하고 오는 거라든지, 뭐, 홍보물 만든 거라든지, 이게 뭐, 바가지 왕창왕창 쓰고 오는 거예요, 바가지를. 그, 난 앉아, 그거 깎는 게내 일이었어. 업자, 인쇄업자 불러가지고 깎아라. 아니, 저 사람 와서, 홍보해서 다 와서 계약하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. 누가 와 그래 비싸게 받냐. 안 비쌉니다. 그럼 내가 대비 견적 붙이겠다.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, 막, 아이고, 그래가 내가 대통령 선거 예산을 엄청나게 줄였어요. 그러고 이제, 선거 중반에 딱 가니까 벌써, 아, 이 선거 못 이기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. 그래가 지출을 다 내가 막아버렸지. 그 선거 빚을 누가 다 감당할 거야. 그래, 아우성이지, 이제. 응? 대통령 선거 때 한몫 보려고 말이지. 뭐, 이래 비싸게 다, 이래 납품 계약을 다 했는데, 돈못 준다. 그래가지고 이제 비싼 걸 내가 대비견적 다 붙여가지고 깎아라. 못 깎는다. 그러면 선거 끝나고 보자. 아, 그러지 말고 달라. 그러면 깎아라. 얼마 깎아줬네. 왕창왕창 깎았지. 그래가지고 선거비도 얼마 안 남기고 내가 싹다 정리 다 했지. 그 이제 경영기법을 당에다 내가 최초로 도입한 거지. 지출품위서 제도 다 만들고. 그래 했고, 이제 사무처는 뭐 그때 이제 막
사람의 유능 무능을 뭘로 따지느냐, 어떤 역할을 하였던 거지. 막, 야, 어디 뭐 일 사고 터졌다 가라 가면 가가지고 막 그 현장에서 인계응변으로 수습하고 하는 그런 건 1등들이요 다. 그때 사무처 직원들이. 그런데 앉아가지고 이제 데스크 워킹 하라면 그게 안 되는 거지.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공채 제도가 생기고 제대로 이제 그 좀 그 경험 있는 사람도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사무처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된 거지. 발전이 됐는데, 근데 저는 이제 그 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조실장, 차장, 뭐 그다음에 뭐 그럼 쭉 거쳐야 될 거 다 거쳤지. 총무국장, 재정국장 뭐 다 거치고. 그 다음에 이제 사무처 출신으로 사무총장은 내 처음이었어요. 네. 그 뒤로 또, 아, 지금 있구나. 있고. 그 다음에 원내대표도 내가 사무처 출신 처음이었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당대표도 사무처 출신은 내가 최초로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최초로 내가 많이 했어요. 그렇습니다. 사무처 지금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뭐 지금 당사무처는 좋은 직장입니다. 정민들 사이에서. 네. 그 이제 이게 합당이 되지 않습니까? 민자당으로 합당되면 사무처 조직도 거대화해질 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그 조직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그 꽤 그 갈등이랄까요?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걸 조정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당시 사무처 상황을 의원님께서 잘 이제 들여다 보셨을 텐데 그때 사무처 이 요원들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땠을까 좀 궁금하고요. 또 하나는 민정당은 돈 많은 조직이었지 않습니까? 이제 그 들여다 보면서 아, 이 조직은 우리하고 뭐가 좀 달랐구나 하는 것도 좀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어요. 이제 3당 합당하면서 이제 3당의 사무처가 다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민정당 이제 아무래도 그 사무 능력으로 볼 때는 그 엘리트들이었지. 이제 통일민주당이나 신민주공화당은 조금 그게 약했지. 대신에 이제 현장 능력은 또 이쪽이 통일민주당 훨씬 더 나았죠.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뭐 꼭 관료 조직과 그 일반 그 사기업 조직 비슷한 그런 양상이었어. 양쪽이 다 이제 일장일당이 있었는데. 그거 화학적 결합이라는 이야기를 그때 많이 했지. 그때 이제 기조실장이 강재섭 전 대표 기조실장인데 막 우리가 다 이래 비빔밥으로 막 이래 하자 뭐 이래 해가지고 이제 그때 술도 많이 먹고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연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은근하게 너는 독재 세력, 우리는 민주화 투쟁 세력 뭐 이런 데 그게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 한 번씩 치르면서 이제 그 조직이 획획 바뀌죠.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확 바뀝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다, 뭐, 다 잘 정리가 되었고, 또 이제 있으면서 이제 뭐 집권했을 때는 또 다 자리를 찾아서 다 많이 나갔지. 다 자리를 찾아서 나갔고, 또 당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아주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공기업이니 어디 가도 다 일을 잘하고 그래서 뭐 다 난 잘 풀렸다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.